할렐루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우리가 이 회개를 계속 해나간다면 5년, 10년, 30년을 쌓였다. 하늘이 화창해요. 할렐루야. 하늘이 뻥 뚫리는 거예요. 하늘이. 악한 영들이 가득 있었던 것이 뚫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것을 우리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걸 실시한다면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 돼버려요. 위대한 나라 돼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사람이 최고로 많이 보좌자리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뭐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예. 뭐 따라오기는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겠지만 예. 귀 있는 자는 듣고 따라오시면 되고 귀 없는 자는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나는 아니다는데 그러면 그 길 가시면 돼요. 천국 가시면 되고 우리는 좌우지간 회개하고 회개하되 조상의 죄까지 회개해서 기왕 회개할 때 예. 깨끗한 그릇이 더 될 수 있으니까 네, 더 많이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교의 죄를 오늘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에, 부처 불교의 죄는 헛된 망상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죠. 헛된 꿈을 따라가게 되고 집중력이 없어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재물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 늘 자기의 삶에 물질을 빼앗긴다 이런 것들이요. 예, 부처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처가 상당히 많이 자기 집안에 스님이 있었다 또는 부자였던 사람이 망했다 그런 사람은 거기다 많이 바친 거예요. 절을 지어준 사람은 철저하게 망해버려요. 철저하게. 예, 절을 지어준 사람. 그다음에 그 불상을 바친 사람. 그 다음에 탑을 그 봉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망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죄가 있는 사람들은 인데요. 그런데 이런 그 가난하게 되는 것은 꼭 부처만은 아닙니다. 조상의 많은 제수물을 좋은 것을 바친 것도 가난하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무당 점쟁이에게도 많이 돈을 갖다 바친 사람도 가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 잡신을 잘 섬긴 사람도 늘 가난하게 삽니다. 늘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난은 다 이 네 종류 우상숭배에 다 나오는데요. 예, 특별히 재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누릴 것 같으면 없어지고 누릴 것 같으면 없어지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틀림없이 스님이 윗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 나는 스님하고 개인적 감정은 없고 불교하기도 개인적 감정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예, 예,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토속신하고 합쳐져가지고 지금은 변질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하게 석가모니는 제시를 했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예, 지금 그 뭐 불교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것이 예, 민간 신앙하고 귀신하고 합쳐져서 전부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언제 석가모니가 석가에 불상을 만들어서 그때 경배하라고 절하고 했냐 이 말이죠. 단 한 구절도 없는데 예, 불교가 잘못 타락한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했듯이 거기도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절할 때 절을 받을 대상이 없는데 절하니까 악한 영들이 오서 받는 것이죠. 예, 받는 것입니다. 이 그 탑돌이를 하게 될 때 그 영들이 다 와서 휘감는 겁니다. 와서 빙글빙글 도는 자를 빙글빙글 돌아서 다 휘감는 겁니다. 예, 그 돌탑을 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돌이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하는 거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피조물에게 숭배를 하고 피조물을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왜 돌부처에다가, 저도 운주사 봤는데요. 그 운주사에 있는 돌 있지 않습니까? 귀를 여기다가 이걸 긁어다가 하면은요, 낙태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귀때기가 없어! 돌부처가. 코가 없어, 코가. 왜 코가 없는데 이 코를 갖다가 뛴다가 갈아먹으면 임신이 된다나?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부처가 코하고 귀때기가 없어요! 그거 갈아먹는다고 임신이 되고 그거 갈아먹는다고 이 낙태가 되겠습니까? 그런 무식.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나는 부처하고는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 불교 쪽하고 그 오늘 가르침하고는 전혀 나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신적인 행위가 거기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 귀신의 장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와 불교의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을 내보내고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며 하나님도 오신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부처와 불교를 섬겼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시가, 남자는 친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악한 영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죽을 때 그 영들이 누군가를 숙주를 찾고 있을 때 들어오는데 손자 때 들어가 손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영향은 미치지만 아버지 영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 죽은 영들이 들어오니까 죽은 사람의 영들이 들어오니까 빠져나와서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 하도 남자들은 친가, 여자들은 시가. 시집 오면 다 시댁에 그 영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가 2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하여 무식하여 우리의 생명의 그릇인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이 아닌 부처와 불상을 조상 대대로 의지하며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이 우상 숭배한 죄악을 제가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가 2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처를 믿고 불교를 받아들인 죄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며 불상 앞에 수없이 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자 피조물인 석가모니를 열에 선서 알아한 정각자 세간의 명행족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세존으로 부르며 천년 이상 신으로 높이고 숭배했습니다. 4월 초파일에는 석가탄신을 기념하고 축하하였습니다. 또 부처상의 횟수의 의미를 부여하여 3배, 7배, 108배, 500배, 3000배, 1만배까지 절했습니다. 절을 다하면 마지막에 소원을 빌며 고드레로 마쳤습니다. 또 친가 2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람이 죽으면 불교의 예법에 따라 반혼제를 드렸고 절에 돈을 주고 죽은 사람이나 조상을 위해 불공을 드리면 죽은 사람의 생전에 지은 죄가 감해져서 죽은 영혼이 평화도 좋은 내세로 올라간다고 하는 우매한 말에 미혹되어 7일마다 7번씩 불공을 드리는 49제 중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가 2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원 성취를 위해 절에 가서 가족 들의 이름으로 돈을 주고 촛불을 켜놓기도 하고 귀화장을 얹고 연등을 달아놓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방생도 했습니다. 산에 갔을 때 여행 다닐 때 자기의 발로 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불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받아들였습니다. 또 절에 들어가 절하고 주는 밥도 먹었습니다. 중에게 호감을 가지고 중이 말한 윤회설 등 불교 사상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였으며 중이 말한 대로 지켰습니다. 목탁 소리 듣고 연불을 외우고 연불을 들었습니다. 무지하여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 큰 죄악을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가 2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나라 좋은 상과 방방곡곡에 사찰을 짓고 부처상과 불탑을 세웠습니다. 또 절과 중에게 시주하여 많은 물질을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부적이 효용 있다고 믿어 중에게 부적을 사서 집에 붙였습니다. 중의 말을 믿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염주를 목이나 손목에 걸고 다니며 달마도사, 연등, 동자승, 목탁 등 불구를 만들고 그것을 사거나 집에 두는 등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가 2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절에 들어가 중이 되어 3회 일발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탁발하고 명상하고 염주를 세며 염불하고 참선했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목탁치며 절 주변을 돌며 도랑삭한 죄를 지었고 또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가르치며 미혹하여 우상 숭배하게 하는 등 영적 간음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친가 2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었던 이 죄악들을 이 시간 낱낱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가 2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교에 빠져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원불교, 천리교, 천도교, 대순진리교, 등산교, 동학 등 사교와 이단에 미혹되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안에 불교와 관련된 이런 그 불구들 있잖아요. 자기 뭐 가보라고 뭐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 있으면 그대로 그 영들이 다 와요. 네. 그 냄새만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달마도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옵니다. 네. 불이라고 쓴 것도 있고요. 자기가 예수 안 믿다가 그게 했다가 있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것이 얼마짜린데 네. 그런 거인데 버리세요.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안 버리면 그걸 만드는 그 사람도 엄청나게 영의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그 만든 사람. 자기 안 믿어도. 네. 그런데 하물며 그것을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집에 붙였다.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거기에 영들이 딱딱 달라붙었어요. 그 액자에.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테이프나 막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바냐 바라 똑똑똑똑똑 바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 있으면 엄청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것 때문에요. 결국에 게으른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요. 후상에 후손 중에 이것 때문에 재물을 얻었다가 다 잃었다 얻었다 다 잃었다 그것을 반복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악한 영들이 우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축사할 거니까 하나님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불교의 아버지 가서 아버지 불상 앞에 절하고 아버지 그 불교의 밥을 먹고 아버지 사찰밥은 맛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그 밥을 먹었던 우리 자신들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에는 절을 지을 때 시조하여서 아버지 절을 세운 공로로 아버지의 우리 조상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아버지 모른 채 그것이 아버지 그 신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부처는 인간인지라 절대 찾아올 수 없는 것을 아버지 그 불상에 절대 찾아올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돈을 주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이지 그것이 신이 아닌데 거기다 절을 하게 되면 누가 오겠습니까? 바로 귀신이 찾아와서 아버지 그 영혼 속에 들어가고 그 손목을 붙잡고 아버지 그 아버지 머릿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맹랑하게 만들고 아버지 망상에 빠지게 만들고 헛된 꿈을 갖게 만들고 현실을 얻게 만들어서 나는 언제나 시장이 된다 나는 반드시 도지자가 된다 아버지 일평생에 그 꿈만 꾸고 아버지 집안을 돌보지 아니하고 맨날 정찰로만 다니는 사람이 또 얼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들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알을 살았습니다. 열정을 갖지 못하고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하는 거 아버지 이 불교의 영을 받아들여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상 중에는 이렇게 부처가 아버지 중요한 줄 알고 부처에게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공연부를 하는 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처를 아버지 섬겼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을 할 때 108번을 하면 좋다 아버지 3000번을 하면 좋다 1만 번을 하면 좋다 때문에 그렇게 허리가 아프고 그렇게 힘들었어도 우리 조상들이 가서 아버지는 그렇게 이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돌탑을 돌며 탑돌이를 했습니다. 아버지 임신해달라고 아버지 탑돌을 했습니다. 탑이 무엇이 있길래 아버지 임신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엄청난 어리석은 아버지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으니 아버지 피조물들이 아버지 살아있지도 않는 피조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채 아버지 우리의 민간신앙과 짬뽕이 되어서 아버지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줄 알고 아버지 돌탑을 만들고 보리에 동전을 던지며 아버지 이것이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영주를 돌리고 있으면 아버지 신심이 좋다고 해서 아버지 그래서 신심으로 아버지 복을 받는 엉뚱한 생각에 사람은 아버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와서 역사하지 않은 어떤 것도 역사할 수 없거늘 천사고든 귀신이든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것이지 아버지 다른 것이 오지 않는데 아버지 거기에다가 무슨 신심이라고 아버지 거기다가 하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 수학년 되면 당연히 절에 가서 아버지 그 대웅제를 구경하였고 아버지 절에 조심조심 사뿐사뿐 소리 안 나게 아버지 그렇게 다녔습니다. 아버지 아니요 귀신이 아버지 지배하고 있는 것 아버지 어째서 까머니가 자기의 불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에다가 이 향을 피우고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아버지 사람들의 이 신앙심을 이용하여서 아버지 부처가 아버지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 부처가 너무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금부치로 아버지 하나님의 금을 입혀놔가지고 크게 만들수록 아버지 용하다고 하고 큰 돌일수록 용하다고 해서 아버지 사찰마다 경쟁적으로 아버지 큰 부처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일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하면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거기에 돈을 바치고 아버지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동을 가지고 아버지 올라간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버지 종이떼기가 아버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따라가면 앞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아버지 영동을 달아놓으면 복을 주는 줄
달랐습니다.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 하나님 아니면 악한 영이 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낸 천사가 아니면 악한 영이 오는 것을 모른 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복으로 연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 연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내 마음은 거기에 없으나 내 마음은 거기에 있겠다 해서 기왓장에 아버지 이름 올리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었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복을 받아겠기에 기왓장을 비싼 값으로 주어서 아버지 기왓장에 아들의 이름 올려놓았습니다. 내 돈은 아까워서 나는 못하지만 아들은 잘 되라고 아버지 기왓장에다가 내 아들의 이름 써서 아버지 그렇게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왓장이 어떻게 나를 복을 주겠습니까? 기왓장이 그 흙덩이 구운 것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주지 못하는 그것이 아버지 복을 준다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어리석게 해왔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손을 빌었으니 이것이 바로 나를 망가뜨린 것이었고 아버지 허무맹랑한 아버지 사상에 아버지 휩쓸려서 아버지 그 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아버지 망가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론 아버지 살인하는 것이나 살생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생하면 나중에 죽어서 쥐가 되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면 다시 물고기가 된다는 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윤회선을 받아들여서 어찌 아버지 영적 존재가 썩어지면 없어질 그런 동물과 똑같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육체와 영이 하나 된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쥐가 되고 어떻게 고양이가 되고 어떻게 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소가 아니 소가 안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참사를 하고 나는 소가 안 되기 위해서 남에게 부재를 하고 남을 도와준다는 말로 아버지 이렇게 부재를 해야 내가 나중에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간다 다음 생에는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는 말에 어리석은 말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바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헛된 수모를 아버지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건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한 채 아버지 우상을 숭배한 데 썼습니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부처만큼은 우상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대대전전 천년 이상을 1600년 이상을 아버지 그 부처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아버지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의 컨셉을 한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기서 엎드리고 절하고 아버지 허리가 나가도 엎드리고 절하고를 그렇게 해왔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여서 윤회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엉뚱한 아버지 동물이 절대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인간은 절대 동물이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깨뜨려가면서 그 어리석은 것을 받아들였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상 중에는 아버지 불교에 가서 스님이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는 그 일을 아버지 사람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아버지 불법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이었지만 아버지 거기다 절해서 거기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원제를 드리고 천도제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아버지 이미 영혼이 떠난 그 영혼 그 죽은자에게 아무리 천도제를 지낸다고 49일 동안 아버지 빈다고 해서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아버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까? 한번 죽으면 아버지 그 영혼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고 아버지 거기에 영혼이 거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천도제를 드리면 그를 짤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아버지 불교에 가서 천도제를 드렸습니다. 아니 스님을 불러다가 천도제를 집에서 했습니다. 7일마다 한 번씩 불러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도제를 해서 극락왕생을 빌은 어리석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미 살아있을 때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나고 생명을 받는 것이거를 아버지 죽은 자에게 아무리 절한다고 해서 아버지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살아나겠으며 아버지 죽은 운명이 어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게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처는 탄생한 것인데 하나님 부처가 오신 날을 위해서 지금도 마치 오는 것처럼 아버지 말을 바꾸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아버지 믿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착각하고 부처님 맞이하러 간다고 아버지 이렇게 절에 갔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아버지 어리석게 아버지 한낱 인간 죽어서 아버지 살이 밖에 나오지 않는 아버지 그런 존재를 신으로 승격화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정답자라고 아라니라고 열애라고 석가
나 이혼해라고 하면서 아버지 그동안 부르며 아버지 섬겼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재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복을 받을 만하면 가난하고 망하고 아버지는 이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모아지지 않아서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거지가 아버지 이렇게 나오나 아버지 봤더니 이러한 스님들이 아버지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는 저를 지어 받침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망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불상을 제조해서 받침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불법의 아버지 가르침을 책으로 난 것을 자기가 돈 주고 책값을 내서 많은 사람에게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부채의 사상을 전파하여 아버지 그 책이 가는 곳마다 우상을 숭배케 하는 죄 때문에 아버지 우리 후손이 아버지 머리에 아버지 공부가 되지 않아서 아무리 공부해봤자 아버지 머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어리석게 빠진 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후손의 갈 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 우리 조상들의 잘못,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고로 할머니가 이렇게 아버지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집안의 책임을 안 지고 얼싸들싸 돌아다니는 것들이 왜 그랬는지를 알지 못했으나 이제 아버지 우리가 대신 회개합니다. 부처와 불교를 섬기고 아버지 절에다가 많이 시주하고 아버지 절을 세우고 때로는 중이 되어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로 허린 모든 죄값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가와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망상에 늘 사로잡히고 현실감이 떨어진 영들을 받아들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현실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보고 아버지 더 이상 피조물들에게 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왓장에다가 마음의 손을 빌지 않게 하시고 돌덩이에다가 마음을 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금으로 입힌 나무덩어리에다가 우리의 아버지 머리를 숙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숙일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평생에 엎드려 경배해야 될 유일한 아버지 창조주 영으로 동시에 임재하시고 지금도 복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어떤 존재도 아버지 우리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아버지 저 일본 천황의 동방교배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을 배반하여 우상을 숭배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이렇게 아버지 망해서 35년 동안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세월을 보내했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에게 아버지 무시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신적 존재인 것을 믿으며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부터 이 악한 영을 뽑아주셔서 우리라금 참다운 회개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며 기도하고 회개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의 아버지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불교를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님이 아버지 부적을 사다 붙이면 좋다고 해서 아버지 부적을 사다 붙이기도 했고 스님 때문에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연주를 손에다 목에 걸고 다니고 차에 아버지 이 백미러에다가 걸고 다니면 안전하다고 해서 아버지 이 묵주를 아버지 저 아버지 이 연주를 아버지 차에다가도 배치하고 아버지 달고 다녔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미신적인 행위를 아버지 언제 석가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버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의 아버지 스스로 신심이라 여기며 아버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범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두 번 다시 어리석은 짓을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리석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섬김으로 다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그 죄로 말미암아 다생제 우리에게 들어왔던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들이 내 몸에서 내 뇌 속에서 다 빠져나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삶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복을 주셔서 아버지 이 약한 영혼도 더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이 영들로부터 아버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들 불교를 숨겼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내가 엎드려 경배될 유일한 대상인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 나무로 만든 것, 돌로 만든 것, 이런 것이 어찌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어찌 기와장이 복을 주겠으며 돌탑이 복을 주겠으며 나무 부채에다가 이 금부채를 붙여놓은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절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아버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모른 채 아버지 나와 우리 조상들이 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불상을 만들어야, 더 크게 만들어야 효험이 있다, 영험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큰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시줄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후손을 망하게 했고 아버지 후손들이 멍청하게 만들었고 후손들로 하여금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길을 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다 회개하면서 주 앞에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드렸사오니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숨어있던 이 악한 영들을 이 시간 내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될 때에 이 악한 영들이 낱낱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명령하노니 부처와 불교를 섬길 때 들어왔던 부처와 불교에 관련된 악한 영들, 몰래 들어와서 숨어있는 영들 예수는 명령하노니 이제 우리 성도들 속에서 올라와라. 예수는 명령하노니 다 풀고 올라왔어. 십자가로 가라. 예수는 명령한다. 이 부처 불교를 섬길 때 이 뼛속에 들어가 있고 뇌속에 들어가 있고 심장에 들어가 있던 영들 올라와라. 예수님 올라와서 십자가로 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이 이제 나와 있는 모든 영들, 머리를 쳐들어 있는 영들은 십자가로 가라. 예수님 명령하니 떠나가라. 우리 성도들 몸속에서 지금 떠나가라. 머릿속에서 절할 때 들어왔던 영들 예수님 명령하니 머릿속에서, 머릿속에 있는 부처 불교의 영들 떠나가라. 예수님 명령하니 떠나가라. 손으로 이렇게 손을 뒤집으면서 이렇게 절할 때 손목을 붙잡고 이 영들 다 잘라서 잘라져서 십자가로 가라. 잘라져서 십자가로 가라. 다 손목에 붙어있는 영들, 나를 돕는 천사들은 저것을 떼어내라. 삼지창으로 찔러서 십자가로 보내라. 나를 돕는 천사들, 저 손목에 붙어있는 부처 불교 영들 다 떼어내서 십자가로 보내라. 십자가로 보내라.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잘못하고 행했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몸속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몸에 손에 붙어있던 모든 영들을 내보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짓지는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후손에 영향을 미치도록 들어와 있는 모든 영들을 내보냅니다. 주여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처와 불교를 섬길 때 들어왔던 망상의 영들 예수님 명령하느니 뇌 속에서 떠나가라. 헛된 꿈을 쫓게 하는 영들도 예수님 명령하니 떠나가라. 현실감 떨어지게 하는 영들도 예수님 명령하느니 떠나가라. 집중력을 흐트리게 해서 공부 못하게 하는 영들도 예수님 명령하니 떠나가라.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들 예수님 명령하니 이 시간 떠나가라. 이 시간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었던 영들도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일평생 동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만든 영들도 예수님 명령하노니 이제 떠나가라. 너희들이 있을 장소가 아니다. 떠돌아다니게 하는 영들 남김없이 떠나가라. 재물을 받지 못하도록, 재물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재물을 우상의 받침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영들도 이제 너희들 떠나가라. 예수님 명령하노니 재물을 받지 못하게 영들 떠나가라. 예수님 명령하니 떠나가. 모아치지 못하게 한 영들도 떠나가. 거지의 영들도 떠나가. 가난하게 만들었던 영들도 예수님 명령하니 떠나가.
가라. 예수를 명령해 떠나 가라.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뇌 속에서 가슴 속에서 몸 속에서 손목에서 모든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지 않는 영들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머리를 다 태워버리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꼬리까지 태워버리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이제 그 영이 떠나간 자리에 주의 보혈을 부으셔서 하나님 그 보혈이 채워짐으로 악한 영이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속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속죄의 은총이 머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온몸을 순환하게 함으로 아픈 부위는 다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에 지혜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역이 이제 되살아나서 뇌도 더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료가 선포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아이고 주여, 오늘은 저 뒤로 가버렸네요. 오늘은 그냥 생략을 하고 시간이 도래 됐네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하다가 중단합니다. 중단해요. 그것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건데요. 아니에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2년 했는데 조상 제사 영을 분별해 보니까 2년 했는데 이제 60% 나갔어요. 조상 제사 영이 2년 했는데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회개하시고 1대2대 특히 1대2대 때 지은 죄,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지은 죄, 생각나는 죄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그것만 맨날 하면 또 어려우니까 회개문 하다가 하고 그 다음에 1대부터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회개를 하셔서 여러분의 영이 더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쓰실 때에 온전한 쓰임이 되고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도 이 영을 물려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가 잘 안 될 때, 회개할 때 공격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침착하게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는 주의 종과 협력하여서 이 악한 영들을 다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천 년 동안 알게 모르게 잠입해서 간첩처럼 우리 몸속에 숨어 있었던 영들을 꺼내니 이들도 기분 나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어느 누구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역다는 모든 들을 날마다 한꺼풀, 매주마다 한꺼풀씩 다 꺼내게 될 때 떠나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한 우리 성도들에게 보너스 복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거물도 큰 걸 주셔서 악한 영을 잘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상 숭배의 죄 잘 모르고 부처에 대해 잘 몰랐다가 이제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영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